파키스탄에서 학생들을 태운 케이블카가 수백 미터 상공에 멈춰서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탑승자 8명 모두 무사히 구조는 됐는데 땅을 밟기까지 15시간이라는 공포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구조를 기다리다가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기울어진 케이블카가 공중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273m 높이 아래에선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에는 등교 중이던 학생 7명과 성인 1명이 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전 7시쯤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대 바타그람 계곡을 지나던 케이블카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케이블카는 산 너머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군용 구조 헬기와 특공대까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워낙 강했던 데다 다른 줄마저 끊어질 위험이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후 늦게 한 명이 구조됐고 15시간이 지나서야 모두 구조됐습니다. 그 사이 일부 학생은 더위와 공포에 떨다 기절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수도 인근에서 케이블카가 추락해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카르 총리는 파키스탄 전역에 케이블카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